심장이 쿵탕쿵탕 쿵탕쿵탕 뛰네요. 고백해봐요. 은정은이 부릅니다. 내게 관심 있나요? 말을 해봐요. 왜 자꾸 나만 보시나요? 어서 어서 와 고백을 해버려. 이런 기회 오늘 한 번뿐. 나는 이미 몰라. 지금 딱이야 고백해봐요. 내 여자가 그럼 달라고. 사랑하나요? 말을 해봐요. 그렇게 맹설이지 말고. 예쁜 여자는 기다리지 않아. 이런 기회 오늘 한 번뿐. 나는 이미 노래를 열창을 해주십니다. 예, 우리 은정은 씨 뭔가 달라도 좀 다른 것 같아요. 아, 네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. 네, 우리 이뻐가요는 갑자기 들어옵니다. 우리. 그러게요. 예, 반갑습니다. 제가 김명덕이고 네, 여기가 네. 예, 저 바유라. 아, 상유라. 이름도 예. 이쁜 유라유라 네, 산유라입니다. 바다 네. 산과 네. 바다. 예. 아, 네. 그러세요? 산유라십니다. 네, 네. 뻑합니다. 예, 뻑하죠. 네. 네. 자, 그래도 말이죠. 우리 저 은정은 씨는 네. 뭐 악기도 다루시고 뭐 여러 가지 네. 뭐 재주도 있으시다고 제가 얘기 들었거든요. 최근 또 밴드 결성도 하셨어요. 밴드요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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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저희 네. S 밴드라고 네. 저랑 김지민 가수님, 네. 김수련 가수님, 박성인 가수님 이렇게 해서 네. 저는 거기서 이제 피아노도 치고 피아노 노래도 하고 어, 악기를 다루시는구나. 네, 그렇습니다. 제가 이 영상을 봤는데요. 네. 피아노 너무 막 이렇게 뻑하게. 네, 뻑하게. 아니 근데 트로트에 이렇게 또 관심을 두게 된 이유는? 발라드만 하니까 돈이 안 된다고 회사에서 트로트를 하라고. 그놈의 돈 때문에. 어쩔 수 없이 예. 하게 됐습니다. 너무 솔직하신 것 같아요. 예. 너무 솔직해. 이제 고백 노래를 아까 이 뻑하게를 통해서 한번 보여줬으니까 네. 아마 뻑하게 들어올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예, 기다려보겠습니다. 예. 다음 곡은요? 다음 곡은 한 번쯤이라는 단어가 18번 나오는 곡이거든요.
한 번쯤 전해드리겠습니다. 18번 네. 나온다고요? 한 번쯤이? 잘해야 돼. 예, 좋습니다. 자, 우리 아주 그 은현정 씨의, 은정은 씨의 이 한 번쯤 부탁합니다. 한 번쯤, 한 번쯤, 한 번쯤, 한 번쯤. 예쁜 여자 지나가면 멍 때리며 바라보고 마치 내 여자인 것처럼 상상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, 한 번쯤 멋진 남자 지나가면 슬그머니 바라보고 마치 내 남자인 것처럼 상상도 하고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어. 제정신 차리고 나면 허탈한 것은 그래도 난 또다시 상상을 하지. 언젠가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몰라. 누구나 한 될지도 몰라. 누구나 한 번쯤 될지도 몰라. 누구나 한 번쯤, 한 번쯤, 한 번쯤, 한 번쯤, 한 번쯤. 누구나 한 예쁜 여자 지나가면 멍 때리며 바라보고 마치 내 여자인 것처럼 상상도 하고 누구나 한 번쯤, 한 번쯤 멋진 남자 지나가면 슬그머니 바라보고 마치 내 남자인 것처럼 상상도 하고 그건 나만의 착각이었어. 제정신 차리고 나면 허탈한 것은 그래도 난 또다시 상상을 하지. 언젠가 정말 현실이 될지도 몰라.